그때는 또 위문공연을 이제 군에도 많이 다녔지만은 네. 청와대도 이제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 입성을 하고 이제 그거 다 준비하고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대통령 내분이 입장을 딱 하면은 자 공연 시작하세요. 그럼 살 나와가지고 그러면 가수 이은하 씨를 소개했습니다. 이러면 어. 이은하 씨가 딱 나와가지고 멀리 하는데 갑자기 중단이 딱 되고 아 왜 그러냐 했더니 대통령께서 화장실 가신다고. 멀리 하다 딱 입장하면 기적이. 근데 차 이거 또한 참. 근데 웃음이 나지만 웃을만 아닙니다. 예. 근데 박미 씨는 뭐 또 박미 씨가 날 보러 와요가 히트됐으니. 날 보러 와요. 날 보러 와요. 날 보러 와요. 근데 대통령 앞에 가서 날 보러 와요. 날 보러 와면 할까 말까 망설이지잖아요. 예. 아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알아봤는지 그냥 가라고. 그냥 박미 씨는 자신 있게 하더라고. 날 보러 와요. 날 보러 와요. 근데 난 한 번은 실수한 적이 있어. 그것도 참 대통령 내분이 이제 딱 있는데 아 이제 출연자 되는 사람들 여기 와서 술 한 잔 받으라. 한 잔 받. 네. 마시고 탁탁 이거는. 어우 나도 모르게 잔을 돌리는 줄 알고 이러니까 뒤에 경호원이 놔라 이거야. 야 그런 시대구나.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은 그 시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저항도 그 저항 세력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을 통해 이제 또 오늘날에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방송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예.